피부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성피부. 왜 우리가 주위에서 피부가 그냥 타고나게 모공도 없고 깨끗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가 좀 있죠. 되게 부럽죠. 그런 피부들은 좀 타고난 피부들이 많습니다. 이런 피부를 중성피부라고 합니다. 특징을 보면은 별로 특이점이 없죠. 피부 표면이 매끄럽고 수분 공급도 적절하고 색소, 여드름, 잡티 전혀 없죠. 피부결이 섬세하고 모공이 미세하며 피부색도 맑고 탄력성이 좋고 피부 조직이 또 튼튼하죠. 그리고 관리는 그냥 마사지 팩과 일주일에 1회 정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유분 다량의 수분, 그러니까 유분도 있고 수분을 있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크림을 바르면 좋겠죠. 그리고 비타민 A, E와 천연 보습인자에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여 노화 방지에 힘쓴다. 별로 관리할 게 별로 없어요. 정상 피부는. 근데 정상 피부라도 나이가 들거나 하면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노화 피부가 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좋겠죠. 자, 건성 피부 특징. 건성 피부는 말 그대로 영어로도 드라이 스킨이라고 할 정도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다는 뜻이죠. 그 피부를 건성 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질층, 수분 피부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화장도 잘 뜨죠. 그리고 시필줄도 잘 보이고, 그리고 노화 현상도 빨리 오고 윤기도 없고, 그리고 피지 보호막이 얇아 피부가 손상되면 색소 침착도 잘 되고 주근깨 기미가 생길 수 있다. 관리는 화장수는 알코올 성분이 적은 것을 사용하는 게 건성 피부의 특징. 그리고 아이크림은 아침과 저녁에 꼭 발라 건조로 인한 잔주름을 주의한다. 건조하기 때문에 유분도 많이 넣어주고 수분 관리도 따로 해야 한다. 그리고 세정력이 너무 강한 거는 피부가 더 당기겠죠. 그래서 미온수로 관리한다. 그리고 기미 주근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근데 건성 피부는 일반 건성 피부가 있고요. 표피 건성 피부 있고 진피 건성 피부 있습니다. 요거 한 번씩 읽어보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지성 피부는 화장이 잘 받지 않죠. 그리고 잘 지워지고, 저도 지성 피부긴 하는데 또 모공도 넓고 피지 분비도 많고 이제 아무래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에 잘 노출된 게 지성 피부겠죠. 관리는 세안이나 팩을 한 후에는 수렴 화장수를 사용한다. 무조건 수분, 유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관리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복합성은 T존, U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T존은 일단 지성 피부라고 보시면 되고 U존은 건성 피부. 그래서 복합성 피부는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조금 천천히 한번 싹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시기 때 제가 설명을 한 번씩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피부는 관리할 때 여드름균 번식을 초래해서 여드름을 악화시키 여드름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복합성 피부는 지성 피부랑 되게 흡사한데 T존하고 U존하고 조금 다르다. U존은 건성, T존은 지성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렸던 지성 피부, 건성 피부 그거 한번 잘 읽어봐 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노화 피부는 피부 건조화로 잔주름이 발생하죠. 일단 나이가 들면 노화가 생기죠. 그리고 탄력성이 저하되어 모공도 넓어지고 표피도 두꺼워지고, 그래서 50대, 60대, 70대 분들은 거진 다 노화 피부, 그리고 표피, 진피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피부는 멀쩡해 보이나 표피, 진피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반영구 하실 때도 노화 피부는 정말 조심히 시술해야 된다.
그리고 유분과 수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을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노화 피부는 다 없는 거잖아. 유분하고 수분이 다 없잖아요. 그래서 선크림, 선로션, 자외선 차단제와 자외선을 막아주는 메이크업 화장품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지 덜 늙겠죠. 노화의 주 원인은 햇빛이죠. 그래서 자외선 그리고 건조, 겨울에 특히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찬바람, 피부를 노화시키는 자극에 대처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여기 배출이 기출 잘 되는 문제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음 중 여드름 피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여드름 피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많다고 했죠. 그리고 화장 잘 지워지죠. 여드름 피부, 피부가 없기 때문에 잘 지워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번들거리잖아요. 그리고 세안 후 얼굴이 심하게 당기면 주름 발생이 쉽다. 이거 여드름 피부 아니잖아요. 세안 후 얼굴이 심하게 당기면 주름 발생이 쉽다. 이거 이제 건성 피부죠. 건성 피부일 수도 있고 또 노화 피부일 수도 있죠. 근데 유수분이 이제 부족하면 당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건성 피부다. 요거 출제 잘 되니까 핵심.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상 피부, 그 다음에 뭐 건성 피부,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 노화 피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샵을 냈을 때도 고객님 피부를 딱 보고 문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보면 그것도 문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잊지 말고 꼭 암기. 그래서 여드름 피부 특징이 아닌 거 이런 게 조금 문제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독하시고 한두 번 읽어보면은 그냥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면서 상황을, 그리고 나중에 샵을 내서도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큰 매력이죠. 그래서 오늘은 피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짬 내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실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피부 분석 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들. 화이팅!